저를 둘러싼 과분한 평가 중에 이빨 꽤나 턴다는 의견이 있는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제가 왜 드물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직접 경험한 것과 분석을 통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논리적인 설명은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하거나 모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자,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어의 선택, 문맥, 어법, 수러 이런 거죠. 하나도 모릅니다. 사전풀이를 보면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적어놨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결론부터 갑니다. 딱 한 단어, 이 한 단어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제입니다. 저의 분석 결과, 이제를 써야 할 때만 쓰면 누구나 평균 이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끝! 여기부터는 시간이 되는 분들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배불러, 이제 슬슬 가자, 이제 막 일어났어,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가 이제 이렇게 안 쓰이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어색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자막으로 치면 이제 어떨까요? 이제가 이제 이렇게 안 쓰이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어색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자막으로 치면 이제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듣기만 했을 때는 덜 어색한데 자막으로 보니까 과한 느낌이 있죠. 글을 쓰거나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문맥 상관없이 이제를 잘 안 씁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이제를 남용하죠. 습관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의식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제를 많이 쓰는지. 지금 눈 무너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된 것은 저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어요. 직업상 마이크를 잡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입만 털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가이드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다닐 때도 있고 사회자가 있는 숱한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해서 관찰하다가 느낀 겁니다. 물론 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를 감각적으로 잘 안 씁니다. 필요한 시제에서만 넣는 거죠. 차가 이렇게 연출되거나 편집되지 않은 실상에서는 저도 이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를 문맥과 상관없이 안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평소 말을 할 때 생각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안 잘라먹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할 때,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긴장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를 자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말을 하면 할수록 말려 들어가거나 손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허점을 계속 후벼 파이는 기분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자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미니멀하기.